근데 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리가 나와? 그냥 착하긴 한데. 주연머리가 없어. 네, 그래서. 신랑이 주연머리가 없어. 네, 좌우지를 언니가 다 해야 돼. 네. 응. 그 어쨌든 속 터져 죽겠어. 언니가 남자요. 신랑이 여자고. 응. 그래갖고 머리 아파. 응. 그러니까 속 터져 죽겠어. 근데 왜 자꾸 이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저희 집을 내놨거든요. 응. 이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일단 집을 내놨어요. 왜 이사해? 그러니까 대출도 좀 있어서 그냥 대출 빼고 전세로 지금 자간데 대출 남편 혼자 지금 월급으로 사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 빼고 전세로 한 다음에 그냥 조금 남아있는 돈 그걸로 그냥 땅 같은 거를 좀 사볼까 뭐 한, 더 많이는 아니고 해볼까 그냥 언니가 땅 살라고? 사고 싶어서 언니 앞으로? 진심이야? 땅 사면 왜? 왜땅 사는데? 지방이니까 아파트로는 좀 힘들고요. 땅 그리고 사갖고 좀 불리려고? 그냥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냥 한 5년 이상 정도 보고 그냥 지금은 둘만 사니까 뭐 애기 꼭 없어? 네. 지금 애기 가지려고 시험관 하고 기아, 몰라, 애기 없다 그래, 기아다 그래. 있어요. 네. 근데, 땅을 굳이 사야 돼? 그냥 마음만 그런 건가? 그러니까 왜 저희가 뭐 시댁이나 친정에서 해줄 거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좀 그러니까 그냥 뭐 지방에서 아파트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땅 같은 거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에서 언니 결혼한 상은 얼마나 했어? 15년도 했어요. 15년? 네. 지금 15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지? 시험관 지금 얼마나 했어? 8차, 8번. 8번? 근데 왜 아기가 없는지 이유를 아셔? 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 결혼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니요, 가봤어요. 근데 컸는데 자식은 있다고 근데 귀하다고. 언니네 칠성이 맥힌 거 알아? 저희는 언니나 오빠나 다 조카들이 11명 있어서. 언니 자체가 이 집안에 남자네 집이 지금 둘 사이에 뱀띠하고 용띠잖아, 그지? 아니요, 토끼띠하고. 토끼띠하고 참, 저 용띠하고 토끼띠잖아, 그죠? 근데 내가 볼때 이거를 떠나서 이씨 집안에 칠성이 좀 자손이기에 달했어. 칠성의 자손이기하고 칠성의 벌전이 달했어. 네네. 응?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손이 있어. 그죠? 근데 언니네만 없어. 그지? 칠성의 벌전이 있어서 막혔다고 그래. 근데 언니 그런 유산에 적이 낀거한 번도 없어? 있어요. 있지? 내가 왜 그거 왜 물어보는 줄 알아? 언니는 유산 시켰거든. 응? 이 신랑에서 유산 시킨 거야? 그지? 아니잖아. 결혼 전에요. 전이잖아, 네. 그지? 내가 왜 물어보냐면, 분명히 언니 지금, 아우, 머리 깨질 것 같아. 분명히 언니 지금 유산시킨 애기가 있는데, 이 신랑이 자손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유산시킨 애기가, 미안한 말이지만, 맞고 있거든.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 병원을 가니까 지금 남편 쪽에 정상 전자나 이런 게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아니면 자연 임신은 힘드시다고 하셔서 신랑이 정자가 없대? 정상 정자가 1%밖에 1%밖에 없대요. 없대? 1%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험관 아니고 자연 임신으로는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몇번 했을 거 아니야? 지금 8번까지 했죠. 근데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 거를 했거든요. 근데 다 5일까지는 살아서 갔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어차피 이제
갈 때까지 가보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게 지금 뭐 내 나이에 제 나이에 그래도 5일까지 가는 게 갈 수 있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희망이 있다고. 근데 이제 남자 쪽에 정자가 없잖아요. 시험관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 좋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해보고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힘들고 많이 이제 좀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알려줄까? 응? 그 병원에서 염색체 해놓은 것까지는 좋아. 네. 근데 한 가지 내가 알려줄게. 언니는 그런 거 이제 희한하게 어서 막혔냐면 언니에서 막혔거든. 그거를 풀고 염색체를 한번 해봐. 딱 걸린다. 뭔 말인지 알죠? 네. 미신이 믿거나 말거나야. 네. 근데 내 눈에는 딱 좀 막고 있거든. 네. 언니 그 유전시킨 애기가. 네, 네. 그 애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틀어지는 거거든. 귀신에 좋아하니까. 그 여태까지 해도 안 됐어. 근데 이 애기를 딱 풀어주고 실험관 애기 1%를 해도 딱 걸려봐. 딱 걸린다. 뭔 말인지 알죠? 네. 그거를 한번 해봐. 내가 봤을 때는 언니 그걸 만약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칠성에 딱 그 애기가 보이거든. 유산시킨 애기가. 네. 그 애기를 딱 풀고 언니가 그 실험관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 임신이 딱 돼. 근데 지금 거기서 애기가 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 그지? 그 8번인가 7번 했으면 하나 더 들어갔어야 돼. 근데 솔직히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좀 답답하니까 저희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착하긴 한데 답답한 게 있으니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솔직히 많이 쟀거든 언니가. 네, 그러니까 근데 애기가 지금 나이에 저희가 45, 46인데 지금 하더라도 46, 47이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여유롭지 않아요.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거는 유치원에 다 힘든 거예요. 힘들죠.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쳤거든 사실은. 근데 애기를 솔직히 낳는다 해도 솔직히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둘 다 나이도 많고 지금 뭐 부모님들도 다 아프시고 서로 양쪽이 다 아프시고 하니까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갔기를 많이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이런 게 조금 더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한번 올인해 보자 해서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게 그래서 이제 뭘 근데 자꾸 이거를 이제 자연 임신이 아니라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진짜 돈은 계속 들어가니까 돈도 들어가는데 일도 못하는 거예요.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방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니 지금 집이 어디야? 아산이요. 아산? 네. 오늘 아산에서 많이 오셨네. 땅을 사지 말고 땅 살 돈으로 언니는 땅 사면 손해야. 건물에 사세요. 건물을 살 돈이 없어요. 용자를 끼고 사.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그게. 근데 땅은 언니 사면 저희는 뭐 몇 천만 원 많아야 그냥 그 정도고 건물 그러니까 보면 왜 10% 20%는 요즘에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요. 왜 그러냐면 언니 사지 마 그러면. 하지 마 땅. 그럼 건물을 하라고요? 하지 마. 땅은 언니는 100% 언니는 사면 손해 보든지 묶여서 언니 더 힘들어져. 아 그럼 건물 쪽으로? 저는 그래서 그냥 땅. 월세를 받게끔 건물 쪽으로 사는 게 낫고. 아. 응? 내가 일러주는 거야. 집 지으려고 했지. 집 지는 거는 나중에 문제야. 언니는 언니네는 집 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실은 독하면서 생활 역할 돌아가는 게 지금 언니 지금 땅 사서 집을 주면 땅 올 수도비 돼 버려. 언니는 한 달 수입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 조그만 거래도 시골 구택이 조그만 거래도 건물을 사서. 그렇죠. 아, 그러면 저는 지금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언니가 움직여야 돼. 언니가 움직여야지만 돈이 들어오고 언니가 놀고 있으면 돈 안 들어와. 지금 월 수도비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돼요?
언니가 용띠잖아. 네. 지금 직장 다녀 때문에.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내가 봤을 때 언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언니 막말 때서 따라빠면 교수 저기 밖에 선생 밖에 더 해? 힘든 일도 못해 언니? 네. 어린이집도 하셔. 아니면 어린이 운영을 하시던가. 자격증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어린이 운영을 하시던가. 그게 딱이야. 언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 돈은 들어오잖아. 근데 그것도 비천이 없어요. 그게 다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돼. 좀 그렇고 장사는 안 돼요. 장사? 국수 장사. 물 언니가 용띠니까 물 장사 해도 돼요. 그 국수 장사 해도 돼요. 국수 장사도 돼요. 예. 용띠니까 된다. 그래요. 국수 장사 해 그러면. 땅은 더 있다 사. 언니 땅 사면 100% 묶여. 국수 장사. 칼국수나 뭐 잔치국수나 그런 거는 해도 돼요. 용띠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세 명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동업하려고? 동업은 하지 말고. 아니 근데 제가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못해서요. 그냥 저는 서빙 보고. 누구랑 동업하려고? 여기 바로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저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더만요? 지금 머리 이렇게 검은 머리 풀고 온 언니. 나 저 바로 전에 왔더라. 응. 부동산하는 언니. 응. 그러냐고. 동업한다고? 아니 지금 할까. 그 언니랑 닭띠 64세 언니 있거든요. 그래서 셋이 말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시험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지. 아 그래요? 응. 차라리 종업원을 두지. 아. 주방장을 두지. 아. 하려면 언니 혼자 하시지. 그래서 제가 부동산... 나중에 골치 아파. 아 그래요? 아 그만 안 하는 게 좋아요. 국수집도 혼자 하려면 혼자 해. 아니 저 언니가 음식을 잘하고 그 옆에 언니도 음식을 잘하고 그래서 또 같이 왔어 다? 셋이서? 네. 닭띠도? 아니 닭띠 말고 다른 언니. 다른 언니? 그래서 아 그러면 저는 그냥 직장을 할 거면 그냥 어린이집 같은 거 하는 게 좋고 근데 장사는 제가 혼자서는 음식을 아예 못해서 못하고 뭐 어린이집 같은 게 좋고 그리고 이사는 하는 게 좋고 그러면은 지금 내놨는데 매매 그거는 있어요? 운이 있어요? 매매 운은? 있어요. 아 정말 매달달 나가는 그런 건 없어요?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에 보세요. 방향만 맞춰서 가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전세 살고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네. 그건 상관없고. 그러면 장사는 동업 언니랑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도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